우리 대주님께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많이 움직이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많이 도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리가 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목재 사업을 하신다고는 하나 작년 세월에 우리 대주님은 큰 건이 하나 있으셨다 하세요. 우리 대주님이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계획을 해왔던 일이 작년에 좀 터지셨어야 돼.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딜 돌아다질 못하고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셨을 거야. 힘에 부치시고. 하지만 우리 대주님께서는 올 세월 또한 마찬가지예요. 올 세월에 봄 지나면서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머리가 원체 좋으시네. 우리 대주님이 머리가 좋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많이 좀 할 수 있는 분이시래.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은 그 속에서 내가 구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머릿속에 짜놨던 도표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짜나가시면 돼요. 우리 대주님 어디에 계시다고? 말레이시아? 네. 그쪽에 나무가 많은가? 네, 많이 있죠. 그래요? 제가 벌써 그쪽에 33년째 33년째? 우리나라에서보다 거기서 더 오래 사셨네? 네. 33년째. 우리 대주님은 대주님 작년에 네. 좀 다른 데로 옮겨볼 생각 안 해보셨어? 자꾸 작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작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 서울 강남에서. 강남에서 왜 근데 말씀을 안 하셔? 네. 저도 잘 모르는 일이라 내 게 아니니까 네. 우연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제 명의로 지금 18년째 땅이 네. 있다는 거야. 네. 너는 뭐 생전 듣지도 보지도 않은 데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그쪽이 한국 돈 시가로 6천억 정도 된대요. 네. 땅값이. 그러니까 내 명의로 누가 땅을 사놨는데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네.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에서 네. 지금 1년 한 3, 4개월째 수사 중에 있는데 4월 달이 이제 그 수사 종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제 명의를 이제 갖다가 아마 땅을 샀는데 네. 글쎄요, 뭔지 뭐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 종결이 나야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사건 외에는 뭐 크게 이슈될 만한 뭐 일은 없었고요, 작년에. 아니 그것만큼 크게 이슈될 게 뭐가 있어? 네? 아니 대주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 예? 100억은 손에 접으셨어? 어? 6천억짜리라며. 예? 6천억이 작은 돈이냐고. 6천 원도 아니고. 저 갖고 있는 거 좀 있어요. 예. 뭐 천 개까지는 안 되겠는데도 예. 한 800개 이상은 갖고 예. 있어요. 그래도 천 단위는 처음이잖아. 예? 아이고. 그만한 일이 어딨어 그래. 자꾸 작년에 찝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작년에 뭐가 돼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고 뭐가 돼도 됐을 텐데 네. 아까 대주님이 말씀하신 이틀에 한 번꼴로 저는 계약서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틀에 한 번씩 계약서 쓰면 도대체 뭔 계약을 쓰는 거야 대체 어? 우리 대주님은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이 지나가면서부터 네. 대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그대로 진행이 되실 거고 그렇게 돼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를 들어가는 게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하지만 네네. 제가 지금 국적을 버린 지가 네. 작년 2월 달에 국적을 버렸어요. 말레이시아 국적을. 말레이시아 네네. 국적이었다가. 네. 그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그 패밀리 비자라고 해 가지고 네. 비자가 무비자인 나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꼭 크게 비자를 이제
부여를 해서 네. 가족들이 여기 있으면 그 가족들 상봉 때문에 오게 하게 네. 하는 그런 네네. 예는 특별한 예는 있어요. 네. 이제 운 좋게 비행기를 잡으면은 이제 네. 갈 수 있는 예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맨날 뭐 그 뭐라 그런가요? 매매 계약서 네. 그 공급 계약서 아무리 네. 써봐야 네. 아무런 의미는 없고 네. 이제 뭘 갖다 물기를 이제 들어와야 여기서도 이제 풍족하게 먹고 네. 사는데 네. 지금 들어온 지 2년쯤 넘어서 이제 들어다가 이 빼서 쓰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차고 있던 것도 끌려서 팔아서 쓰고 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버텨왔어요. 네. 왔는데 일이 잘 안 됐든 맡아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자꾸 말을 하더라고 해서 그다음 거기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제 거기는 싹 정리를 해서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싹 정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묻어놓고 살라니까 네. 내가 국적을 버렸어요 말이죠 국적을. 네. 그래서 이제 버리는지 그 무적국자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국적을 다시 취득을 하려면 뭐 인맥들은 상당히 있죠. 네. 우리 얼굴은 안 봤어도 네가 거기서 대신 혼시보를 좀 해줘라. 뭘 좀 네. 해줘라.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국내에 제가 이제 하는 뭐 일들은 여기저기 발을 걸친 분들이 많아요. 한전하고도 좀 걸쳐 있고 네. 저 아무리하고도 걸쳐 있고 이제 그 저 많은 일들 이제 가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업체들하고 좀 많이 연계되어 있어. 매일 가서 뭐 요새 기억 나면 뭐 요건 MOU 요거 맺고 네. 또 저게 기억 나면 저것도 사인 어그리먼트 작성하고 네. 지금 이런 세월을 1년 넘게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집단에 이제 답답했나 보지. 뭔 일이 막혀갖고 못 가는. 뭔 내가 오늘 아침에 선명을 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가 막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게 진행돼 있고 가서 빌고 해서 그게 팍 터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자꾸 이제 저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제 드린 말씀인데 한 7년 이상 18년 가까이 되는데 누가 제 이름을 걸고 네. 그러니까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저희 그 집안 내 어른들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을 누가 그대로 옮겨서 네. 서초구 쪽에다 땅을 샀다는 거예요. 네. 7,200평인데 그게 지금 한 7,200억 정도 된다, 6,000억 정도 된답니다. 공시가가. 네. 그래서 난 내 게 아니다. 네. 이제 가서 이제 설명과 변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작년서부터 아 작년서부터 그때서부터 아무튼 올까지. 저 경찰서를 이틀 걸 한 번씩 가서 조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네. 그건 이제 그쪽들도 알아요. 제가 그 시점에 국내에 그 기여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네들도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나왔죠. 네. 내가 사놓은 게 아니고 이제 제 생각은 나중에 이제 그걸 하다 못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한참 뭐 기운을 막 뽑고 할 때 같이 휩쓸려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서 이름 석자도 내놓으면 뭐 다 아실 분들이 요즘 말 많잖아요. 이제 마포 네네. 그 네. 마포 지역에 있는 그 정청래 씨랄지 뭐 등등등이 과거에 크게 이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네네. 한두 번씩 이렇게 같이 말레이시아 나갈 때 제가 이제 픽업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나갔는데 그런 분들이 사놨을지 이제 저는 이제 경찰서 이제 그 호소한 거죠. 네. 난 진짜 모른다. 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자기네 이름 뭐 석자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한국으로 두 번 다시 안 들어오겠다 싶은 사람 명의를 갖다 이렇게 사놨는지 네. 나는 그건 알 수는 없으나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오고 있다가 지난달 27일 날 정결 진다고 해서 정결 재판을 갔더니 네. 연기를 했어요. 다음 4월 달까지. 네. 올 4월 13일까지. 네. 그래서 4월 13일까지 넘어가는데 아마 그게 끝나면은 그게 이제 뭐 어찌됐든 뭐 결말은 나겠죠. 네. 예. 그거 외에는. 자, 보세요. 대준님. 대준님은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아까 네. 국적을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든지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봄이 지나고 나서 초여름쯤 되면 들어가서 본인이 하시고자 했던 일, 하려고 했던 일을 하실 테고 네. 기준님은 지금 2, 3년 세월 동안 너무 힘들고 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저게 잘못된 건지 모든 게 다 잘못돼서 내가 일어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말고 잘 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아픈 데가 나타나니까 네. 그런 애들 신경 쓰니까 솔직히 저희 만난 게 이제 2년 됐어요. 네네. 2년 됐는데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모르고 네. 맨날 머리 아프다고 뭐 약국에서 가스명수 그런 거나 먹고 하는 것이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에 건강검진도 받아봤고 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많이 안 좋고 저기 났는데 요즘 계속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니까 나는 뭔 일이 그렇게 안 풀려서 신경 써서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 식구들이 열한두 명 되었는데 한 번 다 연세들이 있으셔서 네. 60 후반대 70대 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전부 다 아프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 성기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니까만 이거 그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레이자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 들었다 나오는 무렵에 우연하게 만 인연이 됐어요. 네네. 저도 처음에는 뭐 사람이 살면서 뭐 한국에서도 이런 인연 갖고 저런 인연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무 진설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고집내고 하니까 그래 네 따라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찾아뵌 내가 지금 선생님 찾아뵌 겁니다. 에이크. 그 기준님 건강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어디 아프고 하는 거는 아플 나이 됐어. 아플 나이 됐어. 에. 그래서 아픈 거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는 아 기준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잖아. 몸 걱정은 대준님 걱정하지 말고 기준님 걱정하셔. 응? 아셨어? 예. 응? 그리고 우리 대준님은 우리 기준님 잠깐만 나가 있어 보실래?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유튜브 찍히니까 다 보시면 다 알 거 아니야. 뭐 나가나 아니, 안 나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어? 우리 대주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요번 연도 그것만 지나고 나면 괜찮으시니까 그것만 좀 잘 좀 버텨나가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대주님은 지금 나 혼자만의 머리로 살기는 너무 힘들어. 주변에서 누가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누가 좀 이끌어주고 좀 했으면 대준님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어떠한 그 바늘구멍만큼의 응? 물길만 터져도 응?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물길 트기가 너무 힘드신 분이야. 어? 그러고 주변에서 대준님 많이들도 도와주셨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꽉 막힌 형국이세요. 근데 그게 올 초여름쯤 돼서는 이렇게 풀려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하고 아까 기준님 뭐 몸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몸적으로는 괜찮으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아셨죠?